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대한민국 주먹계를 평정한 서방학파의 두목 김태촌 부탁 하나 들어줄 수 있겠나? 검사가? 현직 검사가 살인 청구를 하고 혈서까지 썼다. 이야 엎어! 시민회관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. 말도 안 된다. 어? 우리는 이제 완벽한 한 팀이다. 위에서 힘을 썼겠지. 그런데 그때 살인 청구를 폭로를 한 거야. 미쳤나 봐. 박 검사 잡혔군. 우리 정말 진실 밖에 안 돼. 복수네. 인정사정 없이 휘두르겠어. 조폭보다 더 조폭 아니야. 두 사람 서로에 대한 신의를 끝까지 지켰을까?